제가 대리님? 이제 가수 청아 네. 같은 경우 무명 청하는. 시절에 제가 이제 그거 이름을 젖은 거거든요. 아. 무명일 때 와서 이제 졌는데 네. 지금은 뭐 진짜 벌써 12시부터 아유, 시작해서 완전, 뭐 네. 완전 저도 되게 떠서 좋아하는 가수예요. 예. 네. 안녕하세요, 버러보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50의 주역 공부라는 책을 쓰신 주역 서주 권위자이신 김동환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좀더 자세하게 소개 한번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에서 주역, 사주, 관상, 성명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있는 김동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보통 젊은이들이 요새 예. 사주 카페 이런 데, 타로 카페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조금 그런 데가 많아진 것 같은 예, 뭐 느낌이에요. 홍대나 뭐 압구정 이런 네. 데는 뭐 거의가 두지껏 하나씩 타로샵이 맞아요. 있어요. 그막 사람들 줄 서가지고 기다려서 보더라고요. 예. 사주가 그만큼 점점 좀 대중화되는 느낌인데, 주역이랑 사주랑 다른 건가요? 주역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으면서 네. 뭐 철학도 담겨 있으면서 또 운명을 볼수 있는 것도 담겨져 있는 좀 다양한 게 있는 거고요. 네. 사주 같은 경우는 저 연월일시, 생년월일 시간을 가지고 그 네. 사람의 이제 성격이나 직업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명리학이랑 성명학도 하신다고 네, 하셨는데, 그럼 뭐가 성명학은 저 다른? 이름에 따라서 이름이 있어야지 존재하는 거니까 네. 평생 불러지는 거여서 성격이 나타난다거나 뭐 운명이 좀 예측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많이 불릴수록 좋다 이런 말도 있고, 부르기 쉬운 이름이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쨌든 네. 어떤 이름이냐가 중요하긴 한데 뭐 많이 아. 불러준다고 하더라도 또 나쁜 이름을 많이 불러주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일단 좋은 이름은 많이 불러주는 게 좋다고 봐야 되겠죠. 사주는 뭐 또는 주역이든 누구나 다 장점이 있다. 또 누구나 네. 단점이 있다. 그 대신 이제 그 장점을 자기를 잘 알고 그것의 장점을 잘 살려가는 사람들. 예를 네. 들어서 뭐 도화살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너 도화살을 잘못 발휘하면 이제 바람둥이가 되거나 약간 방만하게 네. 살아가거나 그럴 수 있는데 네. 잘 발휘하면 네. 연예인이 된다거나 예술가가 된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다. 바람둥이가 될수 있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바람둥이 되는 사람들 많기도 하고. 조심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20대 때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술집에 다니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웨이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만났던 이제 바람둥이도 사주에 여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제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다고 무조건 바람둥이만 되는 게 아니라 네. 잘 활용하면 여자들을 많이 활용해서 또는 뭐 여자 손님들을 많이 네. 만나면서 돈을 버는 그래서 네. 산부인과 의사. 그다음에 또 연예인들. 그래서 똑같은 사주여도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역마살이라는 게 있어요. 역마살은 저 객사한다는 등뭐 철학관 가면 약간 겁주는 건데 사실은 뭐 조선시대 때 이런 사람들은 많이 떠돌아댕기면 안 좋죠. 농사를 아, 짓는데 그쵸. 집에서 계속 있어야지 돌아다니면 농사는 더 망하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역마살을 잘 활용하면 네. 외교관, 스터디스, 세대. 비행사 뭐 아, 이런 진짜. 직업들을 선택해서 네네네. 크게 능력을 발휘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하셨던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역마가 많아요. 아, 정말로요? 예. 제가 이제 우와. 어머님하고 제가 조금 친분이 있어서 네네네. 사주를 봤었었는데 그렇게 역마를 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기의 장점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네. 누구나 좋은 사주, 나쁜 사주라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사주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가끔 사주가 궁금하거나 이런 이제 예. 보고 싶어도 혹시나 안 좋게 나오면 내가 또 거기에 너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매몰될까 봐못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국가 자격증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이게 누구나 차릴 수 있다 보니까 네. 공부도 뭐한 6개월 하고 차린다거나 그냥 대충 차리거나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돈벌이로 이제 겁주기도 하고 협박도 네. 하고 뭐 그래서 뭐 내년에 어떻게 될 거야 뭐 네. 이러면서 이제 나쁜 이야기만 하는 건데 아.
사실은 사주는 뭐 미래를 자꾸 예측한다거나 주역이나 이런 것들도 네. 이런 것보다는 네.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점을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겉만 주는 철학과이나 점집이나 뭐 이런 사람이라면 그분들은 이제 사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특히 뭐 굿이나 부적하라고 하면 네. 더 사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 어떻게 보면 상담이다, 조언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듣기로는 역마살이나 도화살은 좀 안 좋다고만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그렇죠. 살하면 뭐 무조건 철학관 가면은 풀어야 된다, 살 네. 풀어라 뭐 이러는데 네. 살은 살려야 되는 거다. 아. 그 안에 분명한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듣고 보니 진짜 자기 사주나 주역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제일 먼저 네.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자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누군지 사실은 네. 아는 듯한데도 자기를 잘 모르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뭐 이제 MBTI 이런 거를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도 자기 찾기거든요. 그런데 네. 사주 명리학이라든지 주역에서는 그 자기 찾기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서양의 MBTI도 중요하지만 네. 동양의 이 학문도 네. MBTI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네. 자기 장점이다든지 자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MBTI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예. 직접 설문조사 같이 이렇게 질문에 답을 예. 하고 그걸로 이제 하는 통계학 그렇죠, 같은 일종의 그렇죠. 그러면 사주도 통계학이라는 말을 들어본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사주도 통계학이죠. 뭐 아. 사주에 예를 들어서 금이 많은 사람 또 네. 예를 들어서 우리 MC님 같은 경우는 이제 토가 많은데 토가 많은 사람 뭐 이렇게 아. 많은 사람에 따라 어떤 것이 오행이 많은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성격도 나오고 직업 적성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하면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쪽에 공부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보는 사람들의 또 문제이기도 한데 네. 자기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언제 떼돈 벌까 뭐 이런 거가 이제 관심이 크다 보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도 네. 그런 거 아는 척하면서 아. 약간 겁주고 뭐 조만간에 뭐 망할 거야 라면서 굿이나 네. 부적을 권장하고 뭐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알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행적으로 되지 말고 조금 학문으로 접근을 그러죠. 해서 그러죠. 사실은 이제 네.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봐주는 사람들도 그렇고 네. 상담하러 간 사람들도 그렇고 네. 너무 뭐 자기 노력 하나도 안 해도 뭐 2년 후에 큰 분 돈 벌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네. 것만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사실은 궁금한 것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긴 네. 한데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지 네. 2년 후에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노력은 없이 그냥 네. 2년 후에 큰 돈 벌 수 있을까요? 라는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정해진 운명 사주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큰 틀은 정해져 있는 거죠. 역마살이 네. 많은 거 이런 네. 사람은 역마살이 많은 거는 바꿀 수 없어요. 도화살이 많은 것도 바꿀 수가 없죠. 역마살은 네. 떠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죠. 도화살도 예체능에 끼가 넘치는 사람인데 네. 그런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해야 되죠. 타고난 거는 바꿀 수는 없지만 살다 보면은 바뀌기도 하나요? 뭐 그 장점들을 잘 살리면 되지 꼭 뭐 이렇게 바꿔야 될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MC님이 지금 토의 기운이 좀 많아요. 네. 관계성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함께 하고 뭐 으쌰으쌰하고 이런 네. 걸 좋아하는데 네. 그분한테 너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뭐 이러면은 이거 병 걸리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꼭 바꿔야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살려야 된다. 장점들을 살려야지 바꿔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지금 듣다 보니까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은 평소에는 한 번도 못했었는데 오늘 박사님하고 얘기하면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네. 해요. 오히려 이제 네. 뭐 모든 사람들이 네. 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고 가족을 네. 이해할 수 있다면 네. 서로를 얼마나 배려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네. 자기가 자기를 잘 몰랐던 것들을 잘 활용해주면 네, 네. 뭐 좋은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요 저 지인 중에 한 명이 그 사주나 이런 걸 너무 자주 보는 게 또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그래요? 먼저 사실 뭐 자주 보는 게 안 좋다 나쁘다라기 뭐 좋다라기보다는 네. 사이비 같은 사람이 원체 많다 보니까 잘 상담하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네. 않으니까 네. 뭐 굿이나 부적으로 이제 몰고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자주 본다라는 것은 자기 의지보다는 사주의 모든 걸 맡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러면 저희 안 좋은 사주로 가요. 왜냐하면
예, 자기가 자기 장점을 좀 알면 그걸 좀 밀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분을 자주 보는 사람들이 어떤 걸 요구하느냐면 내년에 어떻게 될까, 후년에 어떻게 될까, 자기 노력보다는 사주에다 모든 걸 걸어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또 노리는 사이비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 너 내년 후년에 돈 크게 벌게 해줄 테니까 지금은 운이 안 좋아 뭐 그러면서 굿이나 부적을 권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여간 너무 자주 보는 거는 네. 본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뭐 본인 사주에 대통령이라고 나왔어도 정치에 관심 하나도 없고 그냥 네. 집에서 놀고 있으면 네. 대통령 될 수 없거든요. 그런 거죠. 사업으로 아무리 큰 돈을 벌게 해도 네. 빈정빈정 놀면서 그러면은 성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데 사주를 너무 자주 보러 다니는 네.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의지가 필요한 걸 좀 간과하는 분들이 그렇죠. 많을 수 있어서 그렇게 예.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예. 얘기가 있는 거군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와닿네요. 이름에 따라서 이제 성격이 나오는 네. 성격 성명학이라는 게 있어요. 20가지의 성격이 나오는데 네. 그중에서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네. 각자 특징이 있다라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긴 한데 이름에 따른 그래도 특징이요? 네, 그래도 이제 또 요새는 네. 너무 소심하거나 너무 우유부단하거나 이런 저 성격은 좀 안 하려고 하시는 네. 부모들도 그쵸, 네. 어느 정도 좀 자기 강단이 리더십도 좀 네. 있고 끈기도 있고 이런 성향을 좀 선호하는데 맞아. 현대는 뭐 좋은 성명학이라고 보면 끈기 있고 배짱 있고 리더십 있고 네. 뭐 이런 성향들을 좀 가지고 가면 네. 뭐 아마 인생도 좀 더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죠. 그 이름 짓는 게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겠어요. 평생 불러지는 거니까 네. 사실은 누구나 어떤 일을 어떤 걸 하나 가지고서 그거를 평생 가지고 가는 게 그렇게 괜찮지는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머리도 뭐 수시로 잘라야 되고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름은 뭐 평생 가지고 가는 거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 장난스럽게 짓는 것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도 아이가 평생 가지고 불러야 되는 한 뭐 80살을 불러야 되는 거니까 네. 조금 더 진지하게 너무 장난스럽게 뭐 초롱이라든지 뭐 이렇게 너무 네, 네. 장난스러우면 나중에 이제 15 넘으면 이제 약간 좀 거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글 이름이 좀 유행하다가 네, 맞아요. 나이가 들면서 네. 조금씩 바꾸기도 하고 너무 이제 장난스러우면 뭐 30살 넘어서 초롱아 그렇게는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젖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글 이름이긴 한데 그때 네. 한참 유행이었다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한참 유행할 네네네. 때였었죠. 네. 네. 평생 부를 수 있는 이름. 네. 이게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름을 중간에 바꾸고 개명을 하는 경우에 또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제 가수 청아 같은 네. 경우 무명 청아. 시절에 제가 이제 그거 이름을 젖은 거거든요. 아, 청아라는 이름을 직접 젖은 거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무명일 때 와서 이제 졌는데 네. 지금은 뭐 진짜 벌써 12시 그부터 시작해서 완전, 뭐 네. 완전 떠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예.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 적극성도 있고 네. 멈칫거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좀 끈기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성공한 이름 중에 하나가 되겠죠. 개명으로 네. 인해서 성공한. 네.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의 사주에서 어떤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또 개명으로 막 보완을 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긴 하죠. 충분히 이제 오행이 부족한 걸 채우기도 하고 성격이 네. 부족한 걸 채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 네네. 뭐 인생이라는 게 뭐 이름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충분히 보완은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기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네요. 지피지기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은 네.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MBTI 네. 자기가 체크해가면서 네네. 자기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조선시대의 정약용 네. 선생 같은 경우가 명문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그런 집안에서 뭐 집안 자체가 다 뭐 그냥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잘 풀렸죠. 4살 때 천자문을 띄기도 했고 7살에 시를 짓기도 하고 네. 10살에 시집을 냈어요. 본인은. 이거 뭐 10살에 시집을 냈는데 네. 이름이 이제 산미집이에요. 산미집이라는 거는 눈썹이 3개인
역시 이건데 왜냐하면 다산정약용이 어렸을 때 이제 천연두, 네네.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종기가 생기는 네네. 바람에 중간에 끊어진 거죠. 그래서 눈썹이 세 개라고 그래서 본인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놀림을 받을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자기 시집 이름으로 일단 넣기도 했고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22살에 과거에 붙었고 28살에 대과에 붙어가지고 정조한테 엄청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홍문관 교리까지 하고 뭐 수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정조대왕이 엄청 예뻐해가지고 뭐 본인이 할 일들을 다 맡겨요. 그래서 사도세자 이제 묘에 가려면 저 많은 사람들이 행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맡겼어요. 그런데 그거를 배다리라고 해서 배를 쭉 연결해가지고 그 위에다 판을 깔아가지고 건널 수 있게끔 하는 이것도 이제 책임자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 화성도 이제 맡겼어요. 그러니까 접어라. 짓는 거를. 짓는 거를. 그래서 원래는 뭐 평소에는 인부를 동원하면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건데 거중기라든지 이런 거 활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저 기계를 만든 거죠. 뭐 돌을 들어 올리는 기계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2년 8개월 만에 완성을 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이기도 하고 건축가이기도 하고 기술사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재능이 있는 분이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정조가 죽으면서 상대편한테 이제 모함을 받아서 천주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배를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8년을 유배를 갔으니까 형 한 분은 처형을 당했고 정약전 형은 같이 유배를 가고 그랬으니까 집안이 뭐 완전히 풍비박산이 됐죠. 그런 상태에서 이분이 500권의 책을 쓰세요. 아, 유배지에서요?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500권의 책을 뭐 직접 쓰고 뭐 같이 협약도 하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렇게 힘든 와중에 어쨌든 500권의 저술을 남길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읽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죠. 그냥 뭐 진짜 좌절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또 그랬으니까 좌절해가지고 뭐 힘들어하실 텐데 뭐 우울하고 술 먹고 그랬을 텐데 오히려 그 18년의 기간을 책을 쓰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남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으니까 대단한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현대인들이 본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사주가 이제 화의 기운이 뭐 한 70%가 넘어요. 거의 한 80% 가까이. 그러니까 목화 토금수 중에서 화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여름에 태어나고 화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이제 열정이 넘쳐요. 그러니까 뭐 일을 잘 벌리죠.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엄청 좋죠. 맡기면 뭔가 막 벌려서 일을 잘 처리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처리를 잘 하니까 이게 이제 상대 당파 쪽에서는 쟤 때문에 우리가 벼슬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열정적이고 행동파이고 뭔가 약간 융합적인 능력이 또 탁월하신 분이었었는데 그게 너무 뛰어난 능력을 시기 질투한 게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다산 정약용에 관한 이야기하고 주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뭐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012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루소와 그 다음에 이제 헤르만 헤세하고 디비시하고 해서 네 명이 유네스코에 등재됐어요.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그 정도로 이제 대단히 유명한 인물이 됐죠. 어떻게 보면 어떤 면을 그렇게 높이 일단 첫 번째는 애민 정신. 뭐 일단 백성에 대한 사랑과 백성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목민관으로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건지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 건지 인구가 인류가 백성들이 어쨌든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정 이유가 됐어요. 지금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잖아요. 지속 그렇죠. 그거를 어쨌든 조선 시대 때 백성들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뭐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성 건축할 때 거중기를 만든다거나 이런 게 다 이제 미래의 삶을 좀 윤택하게 만들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여간 현대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정약용이 살던 시대가 하여간 그 부정부패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로 이게 교도소도 가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진짜 참된 스승은 누군지, 참된 지도자는 누군지, 또 참된 어른은 누군지를 정약용을 통해서 또는 주역을 통해서 좀 한번 알려주고 싶었던 계기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10대 때는 뭐 정신없이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20대 때는 또 이제 취업하느라고 바쁘고 30, 40대는 이제 뭐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키우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50대면 저 아이들도 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어느 정도 자리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안정기에 들어서는데 한편으로는 좀 안정기 들어섰는데 또 앞으로 미래가 30, 40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걱정이 좀 있거든요. 그럴 때 30, 40년 이상이잖아요. 그러죠. 요새는 저 진짜 뭐 90, 뭐 100살까지도 사니까 그럴 때 좀 주역 안에 세상이 담겨져 있고 또 인생이 담겨져 있고 삶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내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 것 통해서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50대들에게는 정말 꼭 한 번 정도는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좀 한번 이렇게 자기도 돌아보면서 아마 주역도 그 안에 이제 자신의 모습도 보일 거고 타인들의 모습도 보일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정말 부모님한테도 선물해 드리고 싶고 하지만 아직 50대는 아니지만 저도 되게 읽고 싶어진 지금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주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이제 박사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처음에 좀 접할 수 있을까요? 뭐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뭐 시중에 책들이 좀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좀 뭐 번역 자체가 조금 어렵기는 해서 원래 이제 주역이 난해하다고 소문나고 가장 오래된 경전이면서 난해한 저 책이기 때문에 번역 자체도 조금 어렵긴 한데 뭐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뭐 각 대학에서 좀 몇 군데 정도 많지는 않고 뭐 강의를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찾아서 공부를 한다거나 또 뭐 책들로 뭐 번역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좀 쉬운 책들을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읽어보거나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쉽게 나온 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 쓴 책도 뭐 이렇게 주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쓴 건 아니어서 그냥 이제 다산정약용과 다산정약용의 주역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은 거여서 이걸 가지고 뭐 공부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앞으로 저도 좀 기회가 되면 좀 쉬운 주역책을 한번 써보도록 노력할 거고요. 이제 각 대학에서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좋겠다. 내가 누군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잘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뭐 자신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사주나 주역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살려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알면서도 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고 더 큰 사람일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자신을 좀 낮추고 옆 사람과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좀 이렇게 나누면서 살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오늘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들이랑 이제 주역이나 사주에 대한 평상시 편견들이라고 할까 편견을 좀 깨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MBTI보다 훨씬 재밌고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마지막 한 말씀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이 책을 또 읽는 분들한테 또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예, 일단 다산정약용에 대해서 뭐 많은 책들이 나와 있긴 한데 다산정약용의 주역에 관련된 책은 그렇게 흔치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다산정약용의 주역에 대한 이야기, 주역에 안에는 뭐 사람 삶도 있고 세상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내서 한번 인생의 지침으로 좀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주나 주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쪽집게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 건지를 찾아서 그거를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주나 주역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죠. 배웠습니다. 예, 예,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